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10편 말씀. 아니, 신명기. 신명기.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죠? BBS도 열심히 하고 있죠? 전도사님은 온라인으로 BBS를 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 것 같아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휘 친구가 성경 암송하는 거 보았죠? 참 잘했어요. 그리고 휘를 오랜만에 보아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아직 전도사님한테 영상 보내지 않은 친구들 열심히 해서 전도사님한테 영상 보내주세요. 자, 우리 어저께 찬양 무엇을 배웠죠? 네, 날마다 날마다를 배웠어요. 우리 그 찬양 하면서 신나게 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해요. 오늘 성경 공부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요 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러 다녔어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 문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걸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일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주면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걸을 수가 없어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 돈을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돈은 주지 않고 베드로를 쳐다보라고 하고 말했어요. 나에게 은과 금, 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이 사람의 발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 때문에 걷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주었어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친구들,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사람의 다리도 고쳐주고 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나요? 여기 우리 친구들이 도와줘야 할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 친구는 배가 고픈 것 같아요. 무엇으로 도와줄까요? 와, 예쁜 친구가 빵을 가져와서 배고픈 친구에게 주네요. 아이고, 이 친구는 걸어가다가 꽈당 하고 넘어졌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가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이 친구는 몹시 추운가 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의 옷을 벗어서 입혀주네요. 또 이 친구는 팔을 다쳤어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죠? 맞아요. 대신 가방을 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면 먼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도 읽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아빠와 엄마와 함께 성경책 열심히 읽으세요. 자, 이 그림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림이에요. 위에 그림과 아래 그림의 틀린 곳을 찾아서 동그라미 하세요. 모두 일곱 곳의 그림이 틀려요. 자, 시작! 모두 찾았나요? 참 잘했어요. 이제 오늘의 성경 구절을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 암송 열심히 하고 있죠? 오늘의 성경 구절은 시편 27편 9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 따라하세요. 자, 두 손을 들고 주먹을 쥐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자, 시편 27편 9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